국내 방송. 무서워. 어머 어머 어머. 저 아파트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. 안내 방송. 무서워서 무서워. 왜 뭐가 무서운데? 무슨 소리가 나? 무슨 소리가 나는데? 빨리 와. 가고 있어. 방금 경비 아저씨들도 안내 방송 많이 하잖아. 근데 안내 방송을 우리 금쪽이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. 무서워. 뭐 무서워? 무서운 거 아니에요, 저거. 저거 밥 하는 건데. 어? 쓸데없이야! 왜 그만해! 그만해, 매번 밥할 때마다 저러는 거예요? 근데 우리가 이제 공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얘는 소리에 예민한 게 아니라 소리 공포증이에요. 이제 소리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데에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